하기 너무 좋아서 샀는데 혼자서 참 애썼어요.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오랜 세월 자기 자신을 지켜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 물건, 장소, people, product, place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지구상에서 정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 그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참 애썼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곳. 리버티가요. 리버티는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백화점. 100년? 120년? 그 무역, 영국이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 그 식민지도 많았고 하고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는 자유무역으로 해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 쪽 그 실크로드 쪽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그 수입하고 판매하고 했던 상인들이 만든 백화점이 리버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진 백화점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백화점이에요. 그럼 계단으로 다니나?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옛날에도 엘리베이터는 정말 되게 나무였는데 지금은 약간 메탈로 조금은 바꿔놨더라.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예쁜데 화장실 문도 나름 자동으로 해놨는데 옛날 문짝에 이 왔다 갔다만 하는 것만 해놓고 자동문이야. 내가 근데 모든 곳을 걸어다닐 때 삐그덕거려 다. 저기는 진짜 명품은 다 있지. 그래서 여기서 쇼핑을 하다가 이 골목으로 쫙 들어오면서 좁은 길에 막 걸어 들어오다가 이걸 발견하는 그 순간이 행복과 기쁨과 감동의 도가니지. 어우, 나 도가니탕 먹고 싶다, 진짜. 진심으로. 영국 왕실에 납품을 하는 꽃집이 있고 그냥 정말 양동이에 받아서 그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것들도 너무 좋고 이게 감동이지, 그지? 중정처럼 가운데가 뚫려져 있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말 너무 아름답죠. 옛날에는 그러면 1910년도, 19세기 초반, 18세기 말에 드레스 입고 왔을 거 아니야. 모자 쓰고. 그지? 롱드레스 같은 거 입고, 드레스 입고. 또 리버티에 갔을 때 좋은 거? 리버티 백화점의 패턴이죠, 역시. 역시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리버티의 패턴. 그래서 이게 다 리버티 문양이야. 리버티 문양들. 그다음에 리버티 문양으로 만들어진 수처, 스카프. 그런 정말 묘한 꽃무늬 패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런 패턴 때문에, 문양 때문에 나이키, 그리고 뭐 맥, 화장품 맥, 그다음에 하다못해 파리에는 메르시 백화점. 뭐 별의별 브랜드들하고 같이 컬라보레이션을 하죠. 모든 전 세계 브랜드가 리버티의 문양,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패턴하고 디자인 하나 잘 키워놓으면 정말 효자가 되는 것처럼 패턴하고 디자인은 정말 중요해. 여기는 또 리버티의 또 다른 공간이고 여기에 보면은 리버티 그 디자인으로 된 원단들. 리버티 원단으로 된 킬팅 담요라든가 그 원단만도 팔아요. 한 25파운드, 30파운드? 저기 보면 있네. 메터당에
그리고 저런 식으로 실들도 팔아서 자기가 뜨개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칼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들이 칼라를 염색을 하거나. 그래서 리버티 하면 정말 그 리버티 원단이 굉장히 유명해서 리버티 스타일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리버티만의 칼라 보라색, 리버티 백화점의 보라색. 이분이 4층 이렇게 전체 그 플로어 매니저이신데 정말 너무나도 멋있어서 정말로 같이 얘기했고, 또 내가 이렇게 샵을 갈 때마다 또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잘해주셨고. 난 정말 저 여자가 진짜 정말 예뻤었어. 어떻게 옷에 저렇게 입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거의 박물관 같죠. 자, 여기는 탐딕슨이 저렇게 들어와 있고, 탐딕슨이 모던한 데 들어가 있으면 또 멋있는데, 또 이렇게 리버티 들어가 있으면, 이게 리버티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같이 하나로 돼서 더 다른 느낌들이 나. 그걸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위치를 놓고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서, 리버티 안에 딱 들어갔을 때는 다른 곳과는 다른 그런 디스플레이도 다른 곳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확실히 산업혁명이 일찍 일어난 곳이다 보니까 카테고라이즈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냥 디스플레이도 옷을 잘 보이게 하는 디스플레이나 물건을 잘 보이게 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답게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한국에서 뭔가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도 많이 영감을 받아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리버티에서 판매하는 그런 접시들은 느낌이 달라요. 이거나 내가 접시들 모으고 하는데 난 너무너무 예뻐서 난 이걸 정말 조금 비싸긴 했지만 샀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임금한테 죽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고 했던 세라 디자인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접시들. 그 다음에 리버티에 가면 얘네 시리즈가 많아서 좋아요. 이 양배추 아이들. 이 양배추 시리즈들은 우리나라 물론 고속버스 터미널 가도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만드니까. 근데 이제 원래 오리지널들이 얘네들이어서 약간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익힌 샐러드, 생 샐러드 말고 그런 것들을 올려서 먹을 때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공수에서까지도 쓰고 있는 수첩이 있다면, 이 수첩이 제가 골드부터 해서 컬러가 매년 달라요. 2018년도 이건 오렌지였고, 매년 컬러가 뭐 골드 컬러, 무슨 컬러, 무슨 컬러 달라지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한 7, 8년 정도는 이 수첩만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느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했고, 나는 아직도 수첩을 써요. 그게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면 좋겠는데 핸드폰에다 메모를 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이거는 리버티의 카드들. 이게 바로 리버티 문양이에요. 1890년도, 1910년도 아르누보 양식. 딱 떠올릴 때가 영화 시카고 같은 영화? 시카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해기선, 그렇지, 북해기선 책이라던가 영화 같은 걸 찾아봐도 좋고요. 그래서 그 리버티 이름을 따서 리버티 양식이라는 이름까지 생겼을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 취향이 확고하고 목소리가 확고했으면 그 양식이 이름을 말해도 되나? 뭐 예를 들어 백종렬 서체, 그 사람의 서체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백종렬 서체라는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나의 목소리, 내 취향을 확고하게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면
나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밑줄 쫙. 브라보!